때는 바야흐로 2015년. 사람을 웃길 때 가장 행복해서 다니던 대학교를 중퇴하고 개그맨이란 꿈을 꾸며 대학로 희극 극단에 들어갔다. 약 4년 동안 극장과 야간 아르바이트를 병행했고 핸드폰이 끊기고 차비가 없어서 걸어가고 레븐일레븐 참치마요 삼각김밥 먹을 돈이 없어도 사람을 웃기는 게 좋았다. 하지만 공개 코미디의 인기가 줄면서 자연스레 극장은 폐업했다. 그렇게 꿈을 향해 달리던 2019년 2월 나는 유튜브를 시작했다. 내가 평생을 좋아했던 생물과 사람을 웃기고 싶은 욕심을 섞었다.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셨다. 솔직히 아직도 너무너무 꿈만 같다. 그런 내가 이젠 두 번째 꿈이 생겼다. 은혜와 쭈빵이와 상만이와 함께 살 집을 짓고 더욱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들고 싶다는 꿈. 여러분들의 각박한 세상 속에 내 영상으로 잠시나마 웃게 해드리고 싶은 소박한 꿈을 위해 2022년 4월 꿈을 실현하기 위해 시공사를 만나 직접 설계를 시작했다. 저희가 사는 집 앞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집을 지을 겁니다. 지금 시공사는 고성에 있는 강원하우징이라는 곳에서 했는데 저기 사장님 아드님이 제 또 구독자 분이셔가지고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잘 되게 됐습니다. 빨간 색깔이죠. 저걸로 띠를 다 둘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성훈아 이거 편집해라. 자, 여러분 지금 공사 시작한 대충 10일 정도 됐거든요. 얼마 전에 줄만 쳐져 있던 그곳입니다. 재료들을 싹 다 올려놓고 땅을 조금 판 다음에 통로를 만들어놨어요. 저 통로가 제가 봤을 때는 배관길인 것 같고 여기까지가 다 저희 집이거든요. 여기 경치는 거의 라운틴 뷰. 자, 오늘이 대략 10일차인데 계속해서 매석해 한번 찍어볼게요. 나상나상 뭐 팔쩍 귀신이다. 헐. 자, 여러분 다시 며칠이 지났는데 쭉 보시면 콘크리트로 대충 막아놨죠. 여기가 이제 현관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신발 딱 벗고 다음에는 발 더러워져서 은혜한테 개쳐맞아요. 뭐야 신발을 벗었는데 샌들을 신고 있네 리바. 이제 여기가 거실 쭉 될 거고 저기 화장실 뭐 이렇게 될 거예요. 빨리 여기가 다 지어져가지고 여기서 더 다양한 컨텐츠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계속 한번 찍어볼게요. 나상나상. 자, 여러분 저희가 5월 중순경에 들어갔었는데 공사를 지금 6월 2-3일 정도 되거든요. 야, 우리 집 넓은데 이렇게 막아놓으니까 넓다. 이게 텅 트여있으면 넓은 줄 몰랐는데. 자, 계속해서 천천히 짓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은혜 펌프카에서 여기 위에 콘크리트를 붓는다고 해요.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아침에 공사 소리 때문에 지금 일어나서 깼거든요. 여러분 며칠이 지난 상태인데 보시면은 저렇게 콘크리트 해놓고 골조를 올릴 자재들을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제 우리 사장님 항상 고생 너무 해주시고 멋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골조 올리는 거 따로 찍어볼게요. 나상나. 자, 여러분 제가 컨텐츠 때문에 또 3일을 지나고 다시 왔는데 와 지금 거의 이집트 궁전처럼 다 막혔습니다. 이제 여기서 2층까지 올릴 거예요. 계속 찍어 머리 괴롭 죄송해요. 제가 3일 동안 밤새고 와가지고 은혜한테 또 혼나고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죄송해요. 여기서 봐도 보이 거든요? 가셨어? 아직 하고 계셔. 맨날 아저씨는 가만 몰래 저기 들어가는데. 왜 몰래 들어가 우리 집인데. 아니 아저씨들 힘든데 멀쩡거리면. 그래서 저희도 여기 안에서 숨어서 이렇게 보자. 너 이렇게 보지. 이제 가실 거 같아. 빨리 뛰쳐나가자. 야, 아저씨 계시잖아. 야 뻑인데. 우와 저기가 부엌. 여기는 통창처럼 이렇게 내고 문으로 나갈 수 있는 여기 발코니 있고 저희가 2층이거든요 그래서 계단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갈 수 있게 만들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며칠 지났습니다. 이렇게 계속 작게 한 3개월 동안 찍어야 되는 게 굉장히 록같지만 점점 집이 완성되어 가는 게 빨리 편집해서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편집하는 거 봐서 좋겠다. 라라라. 자, 이제 또다시 서서히 찍어보려고 하는데 곧 장마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공사를 못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한참 후에 카메라를 켜지 않을까 싶어요. 집이 이렇게 완성되어 가면 이제 인테리어에 들어갈 자재들을 고르고 붙박이장과 싱크 대를 고르기 위해 미팅을 해야 한다. 자, 여러분 다시 며칠이 지났는데 밑에 보일러랑 이런 거 다 깔고 그리고 위에는 전기를 이렇게 싹 다 빼놓고 싱크대 화장실 다 해놓고 그리고 천장은 이게 목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야야야야야야 발 이거 조심해. 친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렇게 4월부터 수개월간 끝이 없는 공사가 계속되었다. 정해야 할 거 너무나 많았다. 방문 스위치, 전등 밑이, 화장실 수저, 변기, 세면대 등등. 그렇게 4개월이 흘렀다. 자, 여러분 처음에 집을 짓기 시작하고 나서 대략 한 4개월 정도 흘렀는데 집이 거의 다 완성돼서 창고 있는 거를 조금 빼고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는데 어? 이거 엄마가 호주 가서 나 사준 거야. 이거 한번 날려봐야겠다. 엄마가 사준 거야. 아니 잠깐만. 왜 저리. 아 저기. 자, 여러분 드디어 5월부터 6개월 걸쳐서 집을 한번 지었습니다. 자, 이제 바로 보여드릴 건데 보여드리기 전에 영상 처음 시작할 때 자체 상담 보시면 유료 광고 포함이라고 돼 있는 걸로 보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고 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 번만 보고 와줘잉. 나
나 바쁜 거 안 보이냐? 나 좀 도와줘. 은희야, 너 노는 게 아니라 돈 벌고 있어. 무슨 돈? 최근에 집에 TV도 끊기고 영상 업로드하는데 인터넷도 끊겨가지고 말한 적 있잖아. 알고 보니까 이거 바꾸고 현금도 챙길 수 있대. 엥? 나 그거 이 사이트 바꾸고 20만 받았는데? 어? 리질래? 아니 인터넷 가입만 해도 현금 47만 원 꽁으로 먹고 들어가는 건데 왜 이상한 데다 신청해서 인터넷 TV 다 끊기고 와? 저기 부엌에 있는 인덕션 저건 어떻게 한 거야? 저것도 그냥 전자제품 파는 데서 렌탈한 건데? 뭐? 인덕션도 렌탈했었으면 지원금 20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건데 합쳐서 67만 원을 못 받은 거네. 헐, 오빠 왜 이렇게 똑똑해 보여? 자 은혜야 잘 들어봐봐. Listen carefully. 휴대폰에서 단통법이 있으면 인터넷에는 경품 고시제라는 제도가 있거든. 이게 인터넷 가입을 하면 현금으로 최대 47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리발 넌 20만 원만 받고 끝냈네. 아무튼 근데 너 인터넷 가전렌탈 대리점 아정당이라고 들어봤어? 아니 그게 뭐야? 아정당이라고 인터넷 정수위 같은 가전 휴대폰 개통을 도와주는 종합 대리점인데 여기는 설치 당일에 현금을 바로 통장으로 입금 해줘서 굉장히 믿을만해. 또 여기는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원 수도 20만 명에 직원들 얼굴까지 공개를 하고 있어. 이거 한번 봐볼래? 오 이분 잘생겼다. 나보다?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아정당 공식 유튜브는 구독자도 11만 명이 넘고 매달 아이폰 14, 갤럭시 Z 플립 등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하고 있어. 그리고 구독만 해도 그냥 참여가 가능하대. 그러면 정수기 신청해서 지원금 받을까? 아 근데 지금 시간 늦었는데 가입할 수 있어? 여기는 주말 상관없이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상담을 해주고 있어가지고 상관없어. 오 그럼 바로 전화해보자. 자 우리 곰팡이 여러분들도 아정당 방문해보시고 상담도 받아보시고 이벤트도 참여 한번 해보시길 너무 권장드립니다. 광고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광고 봐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스킵 안 하셨죠? 곰팡이 분들은 스킵 안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발요. 자 이제 그러면 집 공개 바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 공개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여기 집은 저랑 은혜를 아마도 평생 살 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었고 지을 수 있었던 거는 모두 여러분들이 저랑 은혜랑 하는 영상을 재밌게 봐주신 덕에 이렇게 지었다고 항상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랜선 집들이 갔죠. 렛츠고. 자, 여기 뭐... 근데 왜 흙이죠? 아 맞다 굿캐스션. 저희가 내부 다 된 지 오래됐는데 지금 앞에 조경은 아직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밖에 나와서 계속 먹는 촬영을 하잖아요. 이게 또 땡볕 받고 개빡셉니다. 그래서 얼른 집에 들어가서 요리를 하고 싶어가지고 미리 공개를 했고 이미 이사도 다 했고 거주 신청도 끝난 상태입니다. 들어가시죠. 자, 여러분 또 이런 것도 이거 했죠. 아, 또 이런 거 아시죠? 지문 되는 거. 따라라라따. 여기가 현관인데 중문 한번 보세요. 이거 켜주세요. 자, 롯데다 여러분 센서도 고장났다. 여러분 집 공개합니다. 쫘라라라따. 이야 여기가 바로 저희 집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밑에는 전부 다 포세린 타일. 이걸 한 이유가 뭔가요? 상만이가 안 미끄러지게. 이 타일이 미끄러 보이지만 이게 안 미끄럽습니다. 상만이가 미끄러지지 않아요. 잠깐만 해봐 해봐 해봐. 자 보세요 하나도 안 미끄러지죠. 저희 상만이 쓸개골을 항상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창문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랑 실린 팬 한번 보세요. 여름에 에어컨 살짝만 틀어놔도 요거 돌리면요 찬기온이 다 돕니다. 또 요거 홈 넣은 거 봐 은혜야. 이거 딱 넣어가지고 이거를 은혜가 하나하나 다 설계를 해가지고 한 거예요. 상만이 이거 선물 주신 분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웨딩 이거는 저희 싸우면은 이렇게 받으면은 은혜만 안 보여. 그리고 은혜가 기분 안 좋다 그러면은 딱 요렇게 하면은 은혜만 보여. 그거 내가 했잖아. 언제 했어 네가? 와 진짜 다 뺏어가네. 다 뺏어 다 뺏어 다 뺏어 추배. 아 장인어른 버전 이제 추배. 여기 쭈팡이 것도 있어. 아 이거 쭈팡이 거 선물 받았어요. 지금 촬영하는 시기가 쭈팡이가 곧 12주가 돼가지고 안정기에 들어가거든요. 굉장히 잘 자라고 있고 심장 소리도 잘 들었고 주신 분 너무 감사합니다. 팡 블레스 유. 그리고 여기 은혜야 이거 봐봐. 여기 그냥 앉아가지고 이슬톡톡이나 참이슬 같은 거 개첨하시면 뷰 보면서 하면 진짜 너무 좋거든요. 제가 또 소파도 새로 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저희가 말랑한 소파를 쓰다가 딱딱한 소파를 쓰고 싶어서 했는데 이게 진짜 소파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액자도 하나 샀거든요. TV 대신에 이렇게 액자를 해가지고 좀 문치 있게. 또 이거 봐요 은혜. LG 이거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거 청소기 비싼 거 처음 사봤어요. 광고 줬으면 좋겠어. 여기는 이제 또 통창. 그거 액자인데? 아 액자야 이게. 자 요것도 테이블도 아주 신경 써서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 캔디는 저희가 사탕을 개쳐먹은 게 아니라 입덕 캔디예요 여러분. 은혜가 계속 토악질하고 구역질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군소 처먹을 때보다 더 자주 하거든요. 입덕 캔디 이런 거 하나씩 넣어주면서 쭈빵이도 좀 달래고 입구에 딱 들어가면은 이런 느낌 나온 거예요. 아유 다녀왔습니다 하면 우와 이게 우리 집이라고? 계속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다 여러분 덕이라고 생각하고. 자 여러분 이제 컨텐츠 하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 여러분들한테 제일 많이 보여드릴 부분 바로 주방입니다. 이야 자 여러분 저희가 엄청 길게 빼놨어요. 왜냐면은 요리를 하면서 생선 손질을 하고 뭐 게 손질하고 할 때 이게 너무 좁으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집에서도 그래서 집 안에서 안 하고 밖에서 계속 했거든요. 아니 그리고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있으니까 아 딱 두 개 있어요. 여기는 이제 저희 거. 먹는 용 여긴 더러운 거 객간고 훈소 이런 거 쳐놓는 거. 아 참 여기 좀 어둡죠 여러분. Turn on the light. Yes. 자, 여러분 저희가 레일등을 이렇게 싹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컨텐츠 와요. 내 아주 서울 봐 여러분 헌터 봐요. 오늘 제가 뭐 컨텐츠가 뭐든 바로 바로 집을 지어서 먹으면 자 출발. 자 그래서 그냥 흰 등으로 딱 하고 자 요거 여러분 후드는 무선 후드입니다. 왜
무선 후드는 아니고. 아, 무슨 후드야? 무배관 후드. 원래 후드라면 여기 벽을 뚫어가지고 안에 배관을 넣었거든요. 그러면 천장이 더 낮아져요. 그래서 답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에다가 그 뭐지? 필터? 공기청정기 같은 거. 그리고 여기에 불도 넣어요. 이야, 예쁘죠? 그러면 여기에 예쁜 거 끓이다 넣어요. 그러면 그 불 탁 하면 이렇게 더 보이는 거. 진짜 토할 것 같아. 너 입 덧이 나. 어.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컨텐츠 하러 나가 있을 때는 속을 괜찮다 그래요. 근데 제가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한 10분 뒤에 아, 토할 것 같아. 여러분 또 이게 아파트에서 한창 찍을 때는 워터야 이거 많이 하는데 저거 지금 밖에 있다 보니까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또 구비했습니다 여러분. 손 여기 있거든요. 하나 둘 셋. 아, 은혜야. 아, 나야? 그럼 너지 개 빠졌냐? 자, 하나, 둘, 셋. 워터야! 그렇지! 다 쳐. 자, 여러분, 밑에 발판 패드 하나 달아놨습니다. 토할 것 같아. 진짜요? 여보 얼굴 계속 보니까 토할 것 같아. 진짜 무자비한 새끼네, 저거. 아, 빨리. 아, 뜨레기통 예쁘다. 아, 은혜야, 이거 너 자랑해야죠. 아, 이거 강민경님 거 보고서 따라왔는데. 귀용. 오. 귀용. 오. 이게 자석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는 게 엄청 잘 붙어요. 그래서 진짜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 또, 도마도 뭐. 찾아요. 이분의 자랑 타임. 도마 장점이 뭐죠? 크고, 그리고 이렇게 받칠 수 있는 것도. 아, 이거 좋다. 그리고 뒤집으면 이제 트레이로 사용. 아, 이렇게? 네. 아, 무거워. 이런 거를 다 똑딱이로 했어요. 왜냐면은 손잡이로 하면은 보기가 좀 그래서 그렇지.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잖아요. 요 깔끔한 걸 추구해가지고. 근데 안 좋은 점이 있어. 뭔데? 이렇게 뭘 하다가 이렇게 밀면은. 아, 열리는구나. 이렇게 이렇게 열려. 그건 내가 쟤 너 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냥? 너 옆모습에서 배 한번 힘. 안 돼, 나한테 배. 날씬해. 힘주지 마. 주팡이 숨 막혀. 자, 하나씨, 여기는 뭐예요? 뭘까요? 정답! 김은혜 방. 수영장이요. 수영장? 뭔 개소리야. 자, 여러분, 여기 다용도실입니다. 세탁기도 놓고. 어, 이거 뭐야? 아, 맞다. 이것도 LG! 이것도 샀어요. 이거 오븐이라서 제가 컨텐츠 할 때 쓰고 싶어가지고 샀는데, 어, 가격대가 생각보다 굉장히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제 방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방 먼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미닫이로 했는데, 이 안으로 들어가게끔 깔끔하게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세게 이렇게 팍 해도, 이게 아, 신기술입니다, 여러분. 아, 요새 다 그렇게 해. 아, 그래? 내가 촌스러운구나. 어. 아. 자, 여러분, 제 방 들어가세요. 자, 우리 아이들 제가 싹 다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이제 제 카메라 두고, 제 컴퓨터 책상, 이런 거 하고, 자, 다음 드레스룸 가시죠. 아, 열어봐서. 창고입니다, 여러분. 창고를 이렇게 깊숙이 해가지고 빼놨어요. 그래서 뭐 낚싯대나 캐리어 안에까지 싹 다 했거든요. 자, 여러분, 복도 등 한번 보십시오. 이 복도 등에 은혜가 이거를 삼고초려 해가지고, 삼고초려 맞아? 아무튼 엄청난 고심 끝에 고른 등인데, 너무 예쁘 잘 달아주셔가지고. 자, 그리고 여기는 드레스룸 옷 같은 거를 저희 둘 다 좋아하기 때문에, 자, 여기 반팔이나 이런 것도 저희는 안개 놓습니다. 반팔도 펴놔야 좀 오래하고 바지도 싹 다 걸어갖고. 제가 좋아하는 모자들, 저 모자를 많이 쓰잖아요. 자, 그리고 요것도 이렇게 딱 당기잖아요. 아유, 꺼져버려봐. 삐소리 났네. 왜 그래? 원래 안 그랬잖아 어제. 저기 뭐 아우터 밑에 은혜 아우터, 자, 이런 식으로 다 해놨고, 여기는 이제 겨울용 패딩. 다음 안방 가볼게요. 따라라라 따 찌레레레 뚜두두두두두 지루하다, 지루해. 아씨. 자, 여러분, 여기도 싹 다 옷이에요. 자, 그리고 또 여기 안방 화장실인데 힘을 많이 줬습니다. 공개합니다, 화장실. 이야, 이거 보세요. 어, 은혜야, 저 가까이 가지 마. 이제 얘 무서워서 아가리 연다, 갑자기. 오우야. 자, 이게 자동으로 변기도 열어주고, 그리고 여기는 깔끔하게 다 블랙으로 맞춘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뒤돌아보세요. 빠라빠라빠. 자, 여러분, 저희가 이제 욕조를 조적을 좀 쌓았습니다. 근데 요새 신혼부부들이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은혜야. 제가 안에서 씻고, 은혜가 여기서 씻고, 저희 같이 씻어요. 우리 같이 안 씻잖아, 뭔 소리야. 아가리 닥쳐, 그냥 그런 줄 알아. 자, 여러분, 여기 뒤에는 과연 어떤 뷰일까? 자, 갑니다. 눈을 준비 됐어? 네. 아이씨. 공개합니다. 자, 여러분, 뒷마당입니다. 여기는 이제 바닥에 잔디를 깔 거고, 내 프라이버시 때문에 울타리 같은 것도 쫙 다 설치를 해놨거든요. 이거는 잔디 되면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화장실도 있어요. 안방에서 나오면 딱 바로 있습니다. 여기 약간 귀여운 느낌이죠, 여러분. 자, 여러분, 이렇게 1층은 끝이에요. 자, 여러분, 계단이 자, 요런 식으로 했습니다. 너무 예쁘게 만들었죠. 근데 어둡잖아요. Turn on the light. 불 딱 켜가지고, 여기도 창을 좀 넓게 빼고. 자, 여러분, 요 벽등 너무 예쁘죠, 요거. 야, 이거 누가 골랐냐? 네. 아니야, 인테리어 사장님이 골랐어. 누구야? 알았어. 그리고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건 뭐냐면 요 기둥이에요. 이거를 직접 다 짜주셔가지고 너무 예쁘게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막혀있어야 돼요. 법적인 기준이 이게 있더라고요. 자, 이제 2층입니다. 2층은 가구가 없어서 지금 좀 울리는데 2층 공개합니다. 자, 여기도 공간이 넓어요, 여러분. 괜찮지, 은혜야, 여기도. 잠깐만. 왜? 어? 아, 색깔이 바뀌나요? 어. 원하는 색깔 하면 똑딱똑딱 해야 되네요. 전기세 개롯됐네. 여기는 층고가 높아요, 여러분. 여기는 층고가 거의 한 4m 이상 되는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여러분, 그 발코니 열어봐서. 아니, 진짜 여러분, 소개하면서도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진짜. 와, 풍경 보세요.
뭐야? 아, 거위가 있어요. 자, 여기 거위 보이시죠? 거위를 애완용으로 키우셔가지고 앞집에서 가끔 시끄러운데 착해요. 어? 우리 왔다고 쫓아내려 가는 건가 지금? 갑자기 전진하고 오는데? 야야 조용히 임마. 사람 소리 들려서. 아, 밥 주는 줄 알고 오나 보다 일로. 아까 저기 있었는데 뒤뚱뒤뚱 걸어오더니 어디가 또 사라졌어요. 어, 나왔는데? 어? 어 뭐야? 나왔다. 야 왜 나와? 야 이제 우리 집으로 들어와. 야 이거 거의 그거 아니야? 핑구의 그 펭귄? 어 펭귄 그 무서운 펭귄 있잖아. 머리에 고무장갑 낀 펭귄. 성훈아 이거 알지 너? 그거 하나 띄워주라 성훈아.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아 여러분 진짜 찍으면서도 여러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동물들이 좀 괴롭히네요. 너 뒤진다 지금 오후 3시야 리발렛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집이 아 여러분 참고로 여기는 은혜방 겸 손님방 손님들 왔을 때 재우는 곳이라서 여기도 화장실을 하나 빼놨어요. 왜냐면 내려갔다 왔다 하기 불편하실까봐. 여러분 여기는 디자인은 1층이랑 똑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볼 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밖에 마당 어떻게 꾸밀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여기는 전부 다 잔디를 깔 거예요. 저쪽에 터 있거든요. 저희 원래 여기 살던 데 옆에 저기는 차고지를 만들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가끔 저희가 그냥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고 하는 이런 공간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로 가면 이제 뒷마당이 나와요. 그 여기도 싹 다 잔디로 다 할 거고 슈누이 거위가 있어요. 어, 여기 있다. 어디? 여기 안에. 여기 털. Shut the fuck, I'm scared. 날라서 들어오지 않겠지? 쟤네 날라? 쟤네? 모르겠습니다. 어이씨, 지나가고 있어. 뭐야? 조용히. 저기 보시면 저희가 안방, 그리고 옆에 옷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상만이랑 이렇게 놀 수 있는 거예요. 쭉방이랑. 내 가족이네 이제. 어. 자 그래서 이렇게 집 소개를 다 했는데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광고가 아니라 진짜 너무 감사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 여기를 한 업체가 어디냐면 고성에 있는 강원 하우징이라는 곳에서 했거든요. 제가 소문을 듣고 거기서 의뢰를 한 건데 정말 너무 깔끔하게 진짜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다 보여드리면서 해주시고 너무 꼼꼼하게 잘 해주십니다. 그래서 혹시 영상을 보시고 집 지으실 분들 계시면은 강원 하우징에 의뢰해보시는 거 전 진짜 너무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지어보고 이렇게 해서 직접 경험하고 말씀드린 건데 돈 받은 거 절대 아니고요. 그냥 진짜 여러분 짓고 싶으신 사람 있으면은 거기를 너무 추천드리는 겁니다. 아니 강원 하우징 사장님이 돈 못하게 이거부터 보고 계시다가 너가 지금 흐름 다 끊으면 안 되지 인마. 어쨌든 여러분 강원 하우징에서 저희는 인테리어까지 싹 다 했고 사장님 고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잔디 아직 안 끝났네요. 마무리 잘 해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생활하는 거를 은혜랑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또 이게 참 신기하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쪽 집도 그렇고 이쪽 집도 그렇고 이사하고 한 일주일 정도는 은혜가 밥을 해줍니다. 쭈방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구역질하면서 밥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밥도 은혜한테 한번 얻어먹어볼게요. 나닥나닥. 저런 밥 먹기 전에 오늘 상만이가 하루 종일 집에 있어서 가지고 상만이 데리고 산책 좀 갔다 올게. 상만아 너 얼굴 진짜 저희가 미용 이렇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몸만 밀어주고 얼굴은 남겨달라고. 상만 가자. 알았어 상만아 내릴게. 자 여러분 카페 왔어요. 카페 항상 온 카페 브이로그 찍을 때마다 오는 그 카페. 너 누구야? 아 이뻐. 몇 살이야? 3살? 아 너무 귀여워. 은혜는 지금 속이 안 좋아서 앉아있어. 상만아 너 뭐 하지 마라. 상마이가 사회성이 결여됐어요. 약간 왜냐면 일주일에 다섯 번을 애견 카페 오는데도 강아지들이 싫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자기가 군소인 줄 아는 거 확실합니다. 아이뻐 아이뻐 아이 군소 싫어하는구나. 상마 상마 너 같은 군소끼리 왜 그러냐? 상마이 머리 어떻게 해? 저게 뭐야? 너는 왜 그래? 속 안 좋아? 졸려서. 졸려? 이게 임신 애기 가지고 있다가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호르몬 변화가 진짜 상당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뼈질 너무 많이 나고. 그지. 몸에도 나고. 괜찮아 그래도 예뻐. 헐 여기 타임레스 찍고 막 스위카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여러분. 나 원래 이러니까. 넌 할 수 있어 은혜야. 이거 하면 속 괜찮아져. 미친. 은혜야 잡아봐. 너 할 수 있어. 속 좋아져 이거 하면. 잡아. 가서 밥 먹자. 너 속 안 좋아. 너 먹덧이라서 밥 먹으면 괜찮을 거야. 나한테 던져줘. 달래. 망연자실하네. 아니 상희한테 병이 있거든요. 새 거를 사면은 그 새 거를 집착을 엄청 하는데 집도 이럴 줄 몰랐어. 여기가 이사온 지 딱 4일 됐거든요. 4일 동안 청소기에 한 20번 잡은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 안 가요. 차도 처음 샀을 때 차 덮는 거 있죠. 전체 덮는 거 하루에 1시간씩 그거 무조건 덮었어요. 무조건. 근데 그거 3번 했죠. 근데 얼마 안 가요. 이 청소도 얼마 안 가요. 그 얼마 안 갈 때 깨끗하게 해야 돼. 계속 이런 남편이면 얼마나 좋을까. 야 이런 남편이잖아. 새 집이라서 그런 거잖아. 아니야. 이러다 나도 바깥 치우겠어. 너도 새 건 아니구나. 아씨.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은혜야 육개장 좀 해온나. 오빠 나 토할 것 같아. 좀 이따 먹을래 그러면? 몰라 할까? 우선 들어와. 죄송해요 짜증내서. 저도 모르게. 여러분 이제 아프다 하면 안 돼요. 스트레스가 쪽방이한테 정말 안 좋대요. 아셨죠 여러분? 지금 호르몬의 노예가 돼가지고. 저는... 아 몰라 짜증나.
아 죄송해요. 나는 나는 재밌어요 사실. 왠지 알아? 어차피 10분 뒤면 돌아와요. 그 때문에 그냥 무시하면 돼요. 이러고 있으면 돼요. 근데 정말. 너 가끔 까먹어서 나랑 같이 싸우잖아. 가끔 맞받아 치지. 나도 사람인데 감정이 올라오면은 나도 원펀치 때리고 싶어 하지. 아 몰라 닥쳐. 10분. 여러분한테 아까 골드 버튼 제대로 안 보여드린 것 같아서 제가 여기 다 모셨습니다. 곰팡이들이 만든 버튼. 아씨 죄송해요. 골드 버튼을 닦진 않아서 개더럽네. 성훈 아저씨 저 골드 버튼 깨끗하게 편집해 줄 수 있니? 미안해. 근데 너 상태 너무 안 좋아. 성훈아 미안해. 오늘 밥은 육개장을 할 거예요. 직접 하는 거야 설마? 차차차차차 이 도마 위에서 요 자석에서 칼을 떼면서 차차차차 어디 뭐 잘하고 있나? 오 네가 한 거야 이거? 헐 저기 반찬 봐요 여러분. 저 한 개 쩐다 이거. 뭐 만드요 뭐 그렇죠. 이거 육개장 네가 한 거라? 괜찮은데? 이것도? 응. 야 대단한데? 쓰레기 빠따빠따 버려라. 나 새 거 좋아하는 거 알지? 여기 더럽히지 마. 빠따빠따 버려. 잠시 대기. 아유 이씨 육개장. 어쩐지 평소 네가 하는 것보다 개맛있는 냄새 하더라. 알았어. 자 여러분 이렇게 먹어볼게요. 괜찮아요 여러분. 어차피 밥도 햇반. 야 밥은 햇반이어야지. 밥은 햇반이어야 돼? 밥은 쌀밥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밥은 햇반 이거 하지 말고 어머냐 통 진짜 뭐야. 알았어.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 요 곰만두랑 육개장도 내가 다 하고 방금 은혜한테 준 거예요.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내가 너 쭈빵 임신해가지고 너 힘들어서 내가 다 했잖아. 아 이거 반찬이야. 아유 은혜가 이거 반찬 났어요. 반찬만. 그리고 요거 예쁘게 지금 데코하는 거 요 정도. 엄마 엄마 이거 영상 보고 있지. 밥은 햇반. 오, 잘 보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네가 밀키트 그대로 넣어서 끓인 거라고? 오씨 맛있다. 너 이거 먹고 찍고 싶지? 아니? 물 달릴까 봐. 아니 그리고 어머니 진짜 맨날 밥 해먹다가 진짜 오늘 깜빡하고 안 해가지고 진짜 했잖아 밥 조세. 아 엄마 진짜 혼난 거. 우리 엄마 뭐 혼나는 사람이야. 한 번도 혼난 적 없으면서. 너 원래 혼났어. 아 여보 뭐 하는 거야? 나와. 내가 똥 싸고 한다고 했잖아. 왜 그새를 못 기다려? 너가 언제? 닥쳐 성훈아 너가 언제라는 말은 편집해. 아 닥쳐 성훈아래. 성훈 씨 우리 둘이 끈끈해야 된 말이야. 은혜 하지 마. 내가 할게. 아 다 했네 씨. 아. 자, 여러분 우리 붐바야 얼마나 착하게 밥 먹는지 보세요. 이거 먹으러 이거 먹으러 예쁘게 살살 가져가. 어휴 이거 이거 어유 개팍 어유 잘했어. 어유 잘 먹어요. 어유 잘 먹어. 이렇게 먹고 목 넘기고 있거든요. 이거 마저 먹어야지 이거. 아싸 안 눌릴게. 안 죽어지고. 아싸 안 눌릴게. 줄까 말까 알았어. 아 줄게. 이거 먹어. 야야야 살살 가져가. 자 분바야 다 먹었으면 여러분 우리 아오 얼마나 개팍해 먹는지 보세요. 아오야 아오 야야 디발렉자 그래 삼켜 한 번에 삼켜. 아씨 아오 쉐키가 아휴 아 야야야 아가리 있잖아 여보 이제 씻어. 다시 안 씻어. 곱하지마. 야 이렇게 긁은 거야. 거짓말 하지마. 동그란 거 나왔는데 너 맨날 꼭 동그란 거 놓치는데 진짜 많아. 너 임신 안 했으면 뒤졌어 방금 나한테. 내일은 여러분 주방이 병원 가는데 12주차 안정기 들어가면 기형아 검사라는 걸 해요. 기형아 검사 해야 되니까 무섭잖아 조금.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서. 네. 나 안 무서워. 주방이 엄청 건강해. 그래? 나 먼저 잘게. 알겠어. 빨리 씻고 와서 나랑 그거. 그거 뭐? 뜨밤. 뜨밤 안 돼. 안 돼? 미친놈이냐? 내일 찍을게요. 나랑 나가. 자, 여러분 지금 다 하나 됐거든요. 은혜랑 준비를 하고 산부인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야 떨려? 맨날 병 올 때마다 떨리지? 움직이는 거예요? 응. 딱 붙여라 머리. 아 저기 머리구나. 어휴. 저 밑에가 다리예요? 네 저기. 활발하네. 잘 나왔다. 잘. 신기하다. 손가락이 보여요? 여기. 아 이마에서 여기 콧대. 아 콧대 올라온 거 보이죠? 오 신기하다. 콧대 너무 안 보이면은 가운데 무심을 하게 돼. 아 그래요? 지금 잘 보이는 건가요? 네 여기 이제 목덜미 두피가 여기인데 한 1mm 정도 돼요. 1.2mm 정도. 네 3mm 4mm 넘어가면 다운증을 의심을 해라. 아 이 크기는 머리끝에서부터 끝까지 11조 4, 11조 5일 딱 주시도로 잘 크고 있어요. 네 빠르고 우렁차게 잘 뛰고 있어요. 네 긴장했지. 긴장 풀어. 얼른 내가 들어간다 이제.
대표에서 도움을 안 돼주시는. 그래 다행. 콧대 봤어? 나보다 높아. 다른 날 그때 봤을 땐 더 높길래. 아 그랬어? 여기 있는 건가? 아 그래? 예상대로 코는 낮게 태어나겠네. 그리고 손가락 신기하더라. 움직이고 망한 거 봤지. 신났어 혼자. 움직일 때마다 네가 속이 안 좋나 봐.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떡볶이 플러스 김밥이겠네. 사가자. 떡볶이랑 김밥 사갈게요. 상마이도 너만 반기겠지? 당연하지. 이 새끼 내 걸렸어. 상마 아빠도 있어. 아빠 아빠 상마 아빠 상마 아빠 아 아빠 상마 아빠 상마 아빠 상마 아빠 사아 리브럴 레키 이거 먹자. 여보 나 지금 그 배우 닮았다는 얘기 엄청 많이 듣는데 슬기로운 깜빵 생활에서 그 마약 그 사람으로 나온. 진짜 이상해. 너 그 배우는 가스라이팅 아니 네가 이상하다. 아니 진짜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듣거든요. 성훈아 여기 옆에 사진 하나 전부 좀 해줘. 진짜 이상한 사람이랑 결혼했어. 근데 만약에 쭈빵이가 얼굴로 봤을 때 너와 나의 얼굴을 합쳐봐. 아니 여자로 태어났을 때 그 외모와 남자로 태어났을 때 그 외모 중에 뭐가 더 괜찮을 것 같아? 너를 닮았다면 남자로 태어났으면 좋겠어. 나 여장함이 예뻐. 누나? 우리 누나? 너 뒤졌다 우리 누나한테. 우리 누나 미술해가지고 이 라이그 개쓰가지고 간대 맞으면 코피다 다 쓰러지는데. 누나 이 은혜. 은혜가 친해. 나는 개인적으로 여자면 더 괜찮을 것 같아. 왜냐면은 남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콧대가 있어야 조금 이제 미의 기준이 쓰거든. 나중에 세우시면 되지. 아니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제 어렸을 때 살아가는데 되게 도움이 되잖아. 근데 이게 그것도 있다. 잘생기잖아. 그러면 유머 감각이 떨어질 수도 있어. 가만히 있어도 오거든.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살라고 막 한 거였고. 뭔지 알지? 응. 뭘 알아 내가 어때서. 뒤질래? 나는 사실 근데 별로 궁금하지 않아. 그 나도 그냥 사실 건강했으면 좋겠어. 딸이. 자, 여러분 앞으로 요 집에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되고 브이로그 같은 것도 요 집 뭐 저 집 왔다 갔다 하면서 촬영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주신 게 진짜 전부 다 여러분들 덕분이고 정말 요 집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더욱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욱더 양질의 컨텐츠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0도 받아가... 아야야 너 임신했으니까 목내만 살짝 해. 개싸가지 없죠 진짜 목내만. 방이에요.